5525번님의 파워로직스입니다. 네, 수가는 8,300원에 비중 20%. 김근우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익절 타이밍을 잘 잡고 싶은데요. 지금 언제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. 라고 해주셔서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이 아니라 이익 실현에 대한 희망의 끈을 좀 갖고 계신 분입니다. 일단은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. 언제 매도 이제 해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익절 타이밍 어떻게 잡아볼까요? 일단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. 진짜 잘하시죠. 네, 왜냐하면 네. 정말 어려운 종목이거든요. 지금 이제 추천도체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군 중에서 이 정도 눌림 타점을 잡으신다면 사실 상당한 실력자이시거나 혹은 운이 좀 굉장히 좋으셨거나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이제 익절 타이밍을 물어봐 주시는 거 보면은 실력도 좀 있으신데 운도 좀 좋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고요. 네. 지금 시점에서 제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아시다시피 초전도체는 이제 초전도체가 실체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. 이미 시장의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종가가 기존에 이제 지켜주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. 종가나 이제 고가나 시가가 아니고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사실 가장 비싼 가격대입니다. 이전에는 뭐 8월 3일 종가가 될 수 있겠고 8월 2일 종가가 될 수 있겠죠. 이 두 날을 제외하고는 오늘 종가가 굉장히 비싼 날입니다. 즉 팔기에 좋은 날이라는 거죠. 근데 보시게 되면 초전도체 종목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보다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주봉 보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. 지금 이제 7월 말이죠. 7월 말에 사실 이 종목이 6,000원 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. 5,000원대 후반대 가격대를 형성했었는데 12,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.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막 두 배가 상승한 종목이라서 지금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등락이 심할 때에는 수익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고 손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경우도 분명 생깁니다. 근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수익도 사실 굉장히 커요. 그렇다면 저는 내일 오전부터 해서 천천히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초전도체 종목들은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종목 상담 1, 2부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트레이딩, 단기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슬슬 놓아주시고 지금 막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. 바이오 종목들도 바닥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죠. 그리고 오늘 막 이슈를 받았고 수급이 집중되었던 리오프닝, 화장품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럼 그중에서 실적도 좀 좋고 지금 막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그 종목군 중에서 선택을 해서 앞으로 투자하시는 방식이 좀 더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익 실현 좀 하시고 상방이 좀 널려있는 이런 종목들로 시선을 좀 바라보는 건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. 이 점에 대해서는 또 판단하실 때 참고자료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투자판단 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